AI는 물어보는 말에 따라 때로는 똑똑하기도 답답하기도 하죠. 생성형 AI를 통해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프롬프트를 똑똑하게 써야죠.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생성형 AI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저마다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SDS는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모두의 프롬프트 경진대회라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두의 프롬프트 경진대회는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각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로 코딩이나 RAG, 랭체인 등과 같은 생성형 AI 유관 기술에 대해 모르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회입니다. 이미 기업에서 필요한 생성형 AI 유주 케이스를 업종별로 다양하게 확보한 삼성 SDS지만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 이유가 있죠. 이제 프롬프트는 누구나 활용해야 할 필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이 나만의 프롬프트가 모두의 보물이 되는 특별한 경험인데요. 대명과 슬로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금번 대회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바는 모든 임직원이 생성형 AI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롬프트와 가까워질 계기를 제공하고 일하는 문화로서 프롬프트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삼성 SDS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질문해야 하는지 총 3천여 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는데요. 특히 AI 비전문가 직원들도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스템 운영자들은 서버에 특정 수치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식별 가능하도록 알람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를 생성하는데요. 클라우드 시대에는 관리할 서버가 몇백 대, 몇천 대로 늘어난과 동시에 동일 알람이나 오류까지 포함하게 돼서 이벤트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피로도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챗GPT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봤고요. 결국 새로운 이벤트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돼서 이번 대회에 출품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출품했던 프롬프트는 이벤트 효율화와 관련된 주제였는데요. 이미 이벤트 모니터링 도구들도 굉장히 많고 도구마다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중복 이벤트를 해결하려면 우선 제거 함수가 필요한데 기존 툴들은 룰 베이스라 오류 해결하는 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랭귀지 모델이 가지는 단어나 문장의 언어 유사도를 좀 활용하면 자연어를 입력해도 이벤트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프롬프트가 아니었다면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성형 AI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될까라는 확인 차원에서 처음에 간단하게 해본 거였지만 만약 실제 우리 회사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패턴들을 좀 고려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좀 더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주희 프로의 이벤트 모니터링 알타깔세는 처음부터 생성형 AI 모델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각 처리 과정의 두 개 이상의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결과물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를 질문하고 AI가 직접 수행해 보도록 유도하여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생성형 AI의 시대. 누구에게나 서툰 프롬프트지만 벌써 우리가 일하는 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 다 같이 기대해 볼까요?